안녕하세요. 네, 다시 돌아온 최적 메가스터디 조교 캐스트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조교 캐스트의 새로운 얼굴 김태용 조교님을 모셨는데요.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최적 사회탐구 연구실에서 사회문화와 정치화법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김태용 조교라고 합니다. 와서 반가워요. 네, 오늘 해볼 주제는 일단 네. 이제 구모가 많이 남지도 않았고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한 10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그리고 그 앞으로 이후에도 실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토파보려고 실무 전문가 태용 조교님이 오셨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무를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또 언제 써야 하는지, 또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같은 걸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실무를 언제부터 봐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아직 뭐 개념 완성, 약공들 기단점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실무를 쓸 건지 물어보는 친구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교님께서는 언제부터 했는지 또 궁금하고 친구들한테 언제부터 하라고 말하고 싶은지 또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실무를 언제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는 딱히 막 완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최근에도 이제 메가스터디 질문을 보면 많이 올라와요. 제가 지금 약정 공략 특강이랑 아직 통계를 잘 다 못 끝냈는데 지금 실무를 풀어도 돼요? 같이 병행해도 돼요? 라는 질문이 많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저는 실전 모의고사는 어쨌든 자기가 공부했던 거를 시간 내에 다 풀 수 있고 그걸 실전으로 감각을 입히는 게 실전 모의고사지, 아직 개념이 제대로 부실한 상태에서 실전 모의고사만 푼다고 해서 실력이 오르진 않거든요. 사실 오히려 지금은 더디지만 약정 공략 특강이라던가 뭐 통계를 먼저 다 한번 훑어보고 실무로 푸는 게 오히려 실무의 올바른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했던 것 같다, 진도까지 선생님 커리를 잘 따라왔다 라고 한다면 이제 9월 모의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두 회 정도씩 풀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9월달이라고 해서 실무를 해야겠다가 아니라 일단 어느 정도 내가 실무를 풀어도 되는 수준의 개념이 되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그걸 배웠다면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푸는 게 바람직하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실전 모의고사도 되게 일단 요즘엔 또 많아지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실전 모의고사를 진짜 물리적으로 많이 풀어야 하는지 아니면은 많이 푸는 것보다 그 선지나 제시문 등을 하나하나 보면서 분석하면서 풀어야 하는지 그거를 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공부용 모의고사랑 진짜 실전을 위한 모의고사를 좀 구분해서 자기가 풀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뭐 적색모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기선제압 모의고사는 사실 공부용 모의고사에 좀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파이널에 나오는 이제 모의고사 적색모 같은 네. 경우에는 진짜 실전을 위한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모의고사에 좀 구분을 해서 자기가 9월 모의고사라던가 10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을 앞뒀을 때 그 모의고사들을 한두 회씩 풀면서 진짜 실전을 연습을 하는 것이고 공부용 모의고사는 평소에 그냥 같이 공부를 하면서 실전을 위한 모의고사를 양치기를 하는 것이지 공부용 모의고사를 양치기 하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용 모의고사는 진짜 어려운데 하나를 찐득하게 내가 소화해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양치기만 했을 때 오르는 실력과는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봐도 뭔가 모든 걸 양치기 하는 거는 딱히 의미가 없죠. 그러면은 실무도 이제 진짜 실전을 위한 거니까 그 실무를 보기 전도 그렇고 아니면 진짜 실전에 가서도 그렇고 뭔가 보기 전에 복습하거나 아니면 다시 리마인드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단고나 노트를 좀 활용했는데 이제 단고나 노트도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한 파트는 한 권에 만드는데 자신이 평소에 실전 모의고사를 푼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뭐 기선제압 같이 어떤 어려운 선지들이 모아있는 모음집 같은 문제집을 푼다던가 했을 때 모르는 선지가 나오면은 그걸 단고 노트에 하나하나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있을 때 바로바로 적어가면서 했던 게 나중에 9월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수능에 가서도 자신이 일주일 전에 수능장에 들고 갈 A4 한 장을 만들 때에도 시간 절약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르는 선지 내용뿐만 아니라 저는 실수 노트라는 걸 같이 만들었는데 실수 노트. 네. 어쨌든 내가 실수를 하는 실전 행동 강령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전에서 내가 옳은 것인데 옳지 않은 것 이거를 구분하지 않아서
틀린 경우라든지 아니면 가중 평균을 구할 때 분모를 비율을 따지는 건데 노령화 지수할 때 부양 인구로 따져가지고 틀렸다든지 이런 자신이 놓칠 만한 포인트들을 하나의 노트에 정리해가지고 시험장에서도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내가 정리해가면서 아 이건 하지 말아야지 되새김하면서 진짜 그게 실전 감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것도 어쨌든 내가 압박된 시간 안에서 어떤 행동이 나오더라도 어떤 예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문제를 맞춰내야 된다는 그거 연습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나온 연습 과정에서 틀린 실수들은 진짜 내가 시험 현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실수들이에요. 그것들을 좀 바로잡는 것들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면서 하나의 노트에 정리하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단골한 노트, 크로니클을 만들어서 그걸 다시 한번 보고 들어가는 게 그렇죠. 인 것 같다. 한 판 정리? 한 판 정리.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그 사회탐구 중에서도 정법은 킬러가 선거가 있고 사무는 도표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풀 때 사실 도표나 선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조금 그러니까 나중에 남겨뒀다가 푼다라는 게 좀 많은데 그렇죠. 그때까지의 그 시간을 분배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시간 분배를 할 때 쉬운 거부터 어려운 것까지라는 순서를 정했어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어려운 킬러부터 풀진 않거든요. 평소에 자신이 공부할 때 유형이 어려웠다던가 아니면 양적 연구 절차와 같이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장에 되게 긴 제시문과 함께 개념 문제가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자신이 이런 문제들은 뒤로 빼놓고 먼저 개념 문제 쉬운 개념부터 풀어야겠다 라는 전략을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정하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한테 맞는 실전 전략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하나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정리해 가는 거죠. 그냥 먼저 순서대로 푸는 게 나한테는 더 맞는 것 같아 라는 학생들은 실전 모의고사 풀면서도 계속 그렇게 연습해 보는 거고 아 나는 이거부터 푸니까 시간 압박 때문에 너무 힘들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런 문제들은 자신이 딱 보자마자 뒤로 넘기는 거예요. 그게 쉽든 어렵든 비슷한 유형으로 그냥 반복되는 습관을 만드는 거죠. 시험 현장에서는 평소에 자신이 하던 행동을 해야지 갑자기 특이한 행동을 하는 순간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연습을 실무 때 많이 하고 그쵸. 저 같은 경우도 선거 같은 거는 한 7분 남기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는 언제는 이걸 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은 이거를 포기하겠다 라든지 그러니까 진짜 되게 극단적이지만 정말 내가 어쨌든 그 한 때문에 모든 걸 틀릴 순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도 난 이렇게 하겠다 어떤 상황이면 이렇게 하겠다 라는 걸 이렇게 정해놓는 게 중요해요. 실무를 보실 때도 가채점표를 이렇게 활용하셨나요? 이제 이건 되게 꿀팁인데 네. 수능 선택 과목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 두 과목을 보잖아요. 사회탐구 경우는 그렇죠. 이제 첫 번째 사회탐구를 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택 과목을 보는데 첫 번째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가채점표를 굳이 연습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OMR만 마킹하면 쉬는 시간에 가채점표를 작성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가채점표를 적어야지만 그 시간 30분 그쵸. 안에 적어야지만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입장이기 그쵸. 때문에 두 번째 과목만 열심히 가채점표 연습을 하고 첫 번째 과목 같은 경우에는 가채점표를 굳이 연습하지 않았던 그 우리 정법 3은 이제 하는 친구들 보면은 네. 일반적으로 정법을 먼저 보고 그 다음 마지막 시간에 사회문화를 본단 말이에요. 네. 이제 정치화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채점표를 적는 시간 안에 선거 문제를 조금 더 푼다던가 아니면 내가 헷갈렸던 개념을 검토한다던가 라는 식이 오히려 시험 성적에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OMR이 항상 먼저다. 그러면은 네. 실무도 이제 되게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한 번에 두 개를 푼다든지 연속으로 몇 개 푼다든지 이런 건 혹시 추천하시나요? 저는 수능에 가까워졌을 때 한 번에 두 개씩 풀었거든요. 그리고 일부러 내가 시험 보는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탐구 이제 4교시가 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매일 같은 시간 안에 모의고사 두 개를 연달아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활용하면 좋은 게 혹시 수능 ASMR이라고 혹시 아세요? 유튜브에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지방에 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직접 가서 아이들과 모의고사를 푸는 게 어려운 친구들이 그쵸.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경험이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집 모의고사를 푼다던가 스터디 카페에서 모의고사를 푼다던가 아니면 학교 기숙사에서 모의고사를 푼다던가 라는 식으로 모의고사를 진행할 텐데 수능 ASMR이랑 같이 그
현장 느낌을 받으면서 모의사를 풀면은 되게 실제 수능장 가서도 떨지 않고 내가 평소에 해왔던 거니까 집 모의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랑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장에 가면은 되게 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쵸. 그때 이제 수능 ASMR 했던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수능에서 울리는 종 같은 경우나 멘트 같은 것들에 익숙해지면 되게 시험장에서도 덜 떠는 것 같아요. ASMR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네. 이제 앞으로 적색모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퀄리티를 유지하고 가고 있다고 하니까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선제압 모의고사 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렵다는 평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 파이널에 나오는 적색모 같은 경우에는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선제압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난이도를 낮췄지만 그럼에도 좋은 퀄리티의 문제들을 유지했으니까 그쵸. 많이 풀어보시고 좋은 성적 받기를 응원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궁금한 거나 아니면 보고 싶은 캐스트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